네, 조금 고급스러운 욕실을 원하시나요? 그럴 경우에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통은 30평대 욕실에서는 구현하기 좀 어려운데 40평대가 좀 넘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구조 짜보기를 희망합니다. 어떤 거냐면요, 바로 모든 공간을 개별화시키는 겁니다. 이를 보는 변기 공간, 샤워를 하는 샤워 공간, 욕조에 몸을 담글 수 있는 욕조 공간, 그 다음에 세면대를 쓸 수 있는 세면 공간, 그 다음에 화장을 할 수 있는 파우더 공간, 이렇게 다섯 가지 공간을 각각의 개별 공간으로 구획을 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쾌적하게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실제 이 공간도 공사 전 사진을 보시면은 원래 샤워하는 공간이 입구 쪽에 있었고 변기가 현재 제 측면에 있는 이쪽 위치에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차이를 저희가 왜 굳이 변기와 샤워기 공간 두 개를 바꿨냐면요, 바로 동선 때문입니다. 우리가 물을 쓰는 공간 같은 경우, 예를 들어서 샤워하는 공간은 그래도 이 욕실의 가장 안쪽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욕조도 안쪽, 샤워도 안쪽에 배치를 한 거고요. 변기 같은 경우는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최대한 바닥에 단 차이가 없어야 돼요. 그래서 그 안방에서부터의 단 차이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변기 공간으로 갈 수 있게끔,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야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동선과 바닥의 단 차이를 잘 구분해 줘야 된다.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샤워하는 공간만 바닥이 뚝 낮아져 있고요, 나머지는 레벨이 다 동일하게 계획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레벨을 동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샤워 공간을 보면, 샤워 공간 같은 경우도 알코브 선반이라고 해서 벽체에다가 수납을 좀 많이 하면서 거기다 조명도 넣어주면서 공간을 좀 더 럭셔리하게 만들어 놨고요. 그 다음에 또 사용하면서 중간에 앉을 수 있는 약간의 벤치형 디자인도 중간에 넣어 놨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매립형 수전이라고 해서 그 샤워기랑 이제 우리가 평상시 쓰는 샤워기, 그 다음 천정에서 내려오는 이제 이런 샤워기 같은 것들을 다 매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 호텔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그런 수전들을 이런 공간에서 연출했다 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 세면대 공간도 포인트가 되는 게, 보통은 이제 세면대 딱 하면은 보통 이렇게 하얀색 세라믹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일 텐데, 독일 제품들이, 저희는 이번에 이렇게 포세린 타일로 직접 이 공간을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냈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도 없는, 이 집에만 있는 특별한 세면대를 만들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수전도 보시면은 수입산 수전을 써가지고 보시면 물 내려오는 이런 형태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공간에서도 아, 이 공간이 내가 좀 특별한 공간에서 지금 샤워를 하고 손을 씻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뒤쪽 공간이 바로 욕조 공간인데요. 우선 욕조 공간 같은 경우는 보통 계단이 없죠. 근데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친절하게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계단을 넘고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 지금 샤워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오게 됩니다. 간단한 샤워도 할 수 있고 욕조 공간도 사용할 수 있고요. 근데 보시다시피 대형 굉장히 큰 게 들어갔죠. 그래서 성인, 남성, 여성 포함할 거 없이 두 분 정도는 아주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 안쪽에 배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좀 반신욕을 하다가 좀 더우면 옆에 측면에 있는 이런 도어들을 열어서 환기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욕조를 최대한 창가 쪽으로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넓은 공간을 욕실을 계획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한 각각의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. 두 번째는 레벨 차이가 없어야 돼요. 최대한 샤워하는 공간은 기능적으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샤워하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샤워하는 공간을 빼고는 전체 다 레벨을 동일하게 해서 사용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배치해주면 좋고요.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같은 소재, 지금 보시면 저희는 이 포세린 타일 한 가지로 세면대부터 바닥재, 벽재 다 동일한 소재로 디자인 했거든요. 이렇게 동일한 소재로 디자인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은 내가 고급스러운 욕실 공사를 하고 싶다 하면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에 있는 포인트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외에도 저희가 이런 어떤 컬러감, 현재 그레이 계열을 쓰다 보니까 이런 수전 같은 경우도 블랙 포인트로 사용을 해서 중간중간에 포인트를 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수전, 샤워기, 그 다음에 나머지 양변기에 들어가는 스프레이건까지도 전체 다 블랙으로 디자인을 했고요. 심지어 이 밑에 하부에 있는 이런 수납장까지도 다 블랙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측면에 보이는 지금 현재 이런 샤워 부스까지도 블랙, 심지어 옷걸이, 품걸이까지도. 그래서 전체적인 컬러는 지금 여기에 그레이와 블랙밖에 보이진 않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면 좋고, 또 상부 공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휴젠트라는 제품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샤워하고 나올 때 여기가 건조되어 있지 않고 습하다면 이걸 딱 사용을 해가지고 전체 공간을 최대한 그 환기할 수 있게끔, 그 다음에 혹은 온풍기를 돌려서 말릴 수 있게끔 공간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두 개 다 썼어요. 이 전체 욕조 공간에도 휴젠트가 하나 들어가고
보시면 샤워하는 공간에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두 군데에다 휴젠트를 사용을 해서 이 공간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건조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것들을 잘 배치하면서 공간을 예쁘게 만들어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